네,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지역 축제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있죠. 원주에선 올해 24회를 맞는 한지문화제가 개막해 열흘간 이어집니다. 만약에 한지 작품에 미디어 아트로 만든 화려한 볼거리까지 가득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온 밤을 물들인 건 달빛도 별빛도 아닌 반딧불입니다. 한지결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. 고개 돌리면 환한 나비떼가 물결치고 시민 손에서 모인 거대한 나비등이 어둠 속에서 날개를 펼칩니다. 천 개의 빛 종이의 숲을 주제로 열린 24번째 원주 한지문화제가 빛으로 적신 한지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. 실내외 만여 개의 한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리면서 간만에 아이 손잡고 나들이 나온 가족 관람객이 줄을 이었습니다. 원지 한지 문화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고요.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익숙지 않은 한지를 고사리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가며 나만의 작품도 만듭니다. 느낌이 약간 신기하고 일반 종이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못 놀러 다녔는데 엄마랑 오랜만에 놀러 나와서 좋아요. 한 장 한 장 붙이고 말리며 혼을 담은 대한민국 한지대전 수상작 전시도 인기. 구역마다 작품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축제를 일궜습니다. 지금 제 주변에는 저마다 귀여운 상상력이 돋보이는 한지 등 2천여 개가 걸려 있습니다. 모두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겁니다. 낮에는 전시와 체험, 밤에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연출을 뽐내는 등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. 그 아름다운 한지에다 과학을 입히고 예술을 입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.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원주 한지문화제는 온라인 메타버스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. G1 뉴스 윤수진입니다.